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어깨 쪽지, 날개, 등, 뼈 이 부위에 이쪽에 견갑골 사이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 이 견갑골 사이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아, 이 어깨 쪽지라고 하죠. 견갑골 사이에 통증이 능연근 때문이라고 또는 승모근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도수치료를 하면서 매뉴얼 마사지 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졌을 때 이 능연근의 문제로 그 견갑골 내측 사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적었습니다. 아,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겁니다.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 사이 통증이 오는 분들이 더 많았을까요? 이 견갑골 내측에는 능연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두 가지 근육, 큰 것들 두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후거근이라는 근육이 있고요. 근데 얘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생각을 못했던 척추기립근, 특히 췌장근과 장늑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견갑골 내측, 척추의 양쪽 면에 있으면서 예, 또는 견갑골의 안쪽, 견갑골과 늑골 사이에 있으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어떤 통증? 뻐근함을 담당합니다. 뻐근하죠. 예, 아, 뒤가 오늘 많이 결리는데? 하면서 팔을 이렇게 뒤로 쪼으시죠. 팔을 뒤로 쪼옵니다. 팔 뒤로 모으는 운동, 또는 뒤를 스트레칭 해주는 많은 운동들. 이 효과가 그때뿐입니다. 아, 시원합니다. 당연히 시원하죠. 왜? 능연근 스트레칭 해주면은 당연히 승모근과 능연근 스트레칭 해주면서 당연히 시원합니다. 하지만 걔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원래 문제있던 근육일 수 있는 가장 큰 것 어떤 거? 췌장근과 장늑근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췌장근과 장늑근은 우리 척추 기립근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아 목에 맨날 사용하면서 항상 핸드폰 보시죠. 그리고 몸토 살짝 숙여지고 특히 우리 언제 앉아있을 때 허리 받쳐줄 때 많이 등허리 사용하면서 이 근육들이 위에서는 목에서 밑에서는 등허리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견갑골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뻐근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 마사지로 이완시키고 걔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효과의 마사지는 그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어떤 걸로? 땅콩볼을 이용했습니다. 얘네들은 세로로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푸는 게 아니라 지그시 포인트를 눌러서 풀어줘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 땅콩볼을 이용해서 어디에? 날개 쪽지 사이 척추 가운데 말고 날개 쪽지 척추의 바로 옆에 또는 날개 쪽지의 안쪽까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깨뼈와 늑골 사이에 있는 장내근을 직접적으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근육들 아 견갑골의 내측 근육들은 이완이 편합니다. 땅콩볼을 잡고 이 포인트 한쪽은 손잡이 한쪽으로 누르는 겁니다. 포인트를 대고 바닥으로 누워줍니다. 옆에 놓고 바닥으로 누워서 편하게 팔을 올리거나 옆에 누면서 찌그시 아 벌써부터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다시 포인트를 살짝 위로 올리고 많이 아픕니다. 팔을 편히 내려도 되는데 팔을 내리면 견갑골이 안으로 모입니다. 팔을 내리거나 위로 올리면서 견갑골이 안으로 모이면은 장늑근 쪽을 아 깊은데 가장 바깥쪽까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을 살짝 안으로 모아준 상태 그러면은 견갑골이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때문에 장늑근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마사지가 편합니다. 와우! 엄청 많이 아픕니다. 장늑근의 위쪽과 아래쪽 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견갑골이 있습니다. 그쪽에 척추와 사이, 견갑골 사이를 이렇게 놓은 상태로 팔을 옆으로 하면 견갑골이 안으로 모이기 때문에 팔을
앞에 반대쪽으로 넘기면서 견갑골을 바깥으로 벌리고 그 장르근이 있는 자리, 최장근에 있는 자리에 놓고 기대서 누르는 겁니다. 살짝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누르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등뼈 쪽에 있는 견갑골 내측 주위에 있는 장르근과 최장근을 풀어주면은 훨씬 굉장히 가벼운 어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왼쪽과 오른쪽이 많이 달라요. 저는 뭐 능형근도 같이 마사지가 되니까 효과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런데 최장근과 장르근이 여기에 풀려서 굉장히 가벼운데 그때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최장근 장르근을 풀어준다면 더욱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 폼롤러로 풀어주기에는 걔네들이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조금 불안정한 어디 특히 허리를 지나는 근육들 이 땀폼으로 사용하면은 갈비뼈가 손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폼롤러를 사용하겠습니다. 폼롤러를 이용해서 견갑골의 아래쪽에 있는 부위를 가볍게 손으로 잡고 머리 잡고 옆쪽으로 움직이면서 척추보다 살짝 좌 또는 우 광대근과 승모근이 같이 겹치겠지만 그 속에 있는 척추 기립근을 누를 수 있도록 지그시 기댑니다. 막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속까지 척추 기립근이 깊은 데까지 누를 수 있도록 지그시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비비는 게 아니라 압박하여 키는 겁니다. 또 허리끝까지 내려간다면 등허리 쪽 할 때는 허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등 쪽이 바닥에 닿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눌린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가볍게 이렇게 누르고만 있어도 장르근, 최장근이 압박받으면서 굉장히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갑골의 위쪽에 있는 부위 팔을 놓고 이 부위를 살짝 고개를 숙여줌으로써 늘어나서 그 마사지 할 수 있는 부위를 만들고 이렇게 우리 많은 고객분들이 견갑골 살짝 위쪽에서 뻐근하게 느끼는 그 버섯목 나오는 부위를 압박하여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땅콩볼로 해당 부위 장르근과 최장근의 내측 부위 견갑골 내측 부위를 직접 마사지하고 위아래 주위를 폼롤러로 마사지했습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이완됐으니까 당연히 가볍겠죠. 그런데 다시 또 굳을 겁니다. 왜? 우리 손은 계속 쓰고 계속 일상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걔네들을 강화 운동도 하고 또 걔네들이 덜 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덜 쓰도록 또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운동. 캣카우 자세죠. 등허리가 내려오고 허리와 등 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오고 척추 기립근은 척추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 쪽에 있는 척추만 사용하지 않고 허리와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여서 견갑골 내측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척추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가동성을 만들고 그 가동성을 만드는 가운데 근육들이 쥐락 펴락 쥐락 펴락 해서 그 근육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활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한 후 그리고 이 척추 기립근 특히 장르근 최장근을 들쓸 수 있는 어깨 쪽 파트 근육 승모근 운동 그래서 우리가 그 승모근 운동할 때 이 팔을 벌리는 것들 뒤쪽으로 위쪽으로 벌리는 벤트 오브 레터럴 레이즈 벤트 오브 레터럴 레이즈 서서 살짝 몸을 숙이고 허리를 세운 상태 너무 힘을 주지 않고요 몸을 살짝 숙이고 팔을 늘어뜨린 다음에 옆으로 들어서 견갑골을 뒤로 쪼아서 능형근과 승모근을 같이 사용 또는 위쪽으로 들어주면서 옆으로 드는 것과 위쪽으로 들어주는 것들 같이 사용하면서 아 이때 내가 허리랑 엉덩이 근육이 약해서 허리가 아프다 하면은 벽에 붙어줍니다. 벽에 엉덩이를 기대면은 내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허리와 엉덩이를 조금 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더 편하게 팔을 들면서
옆으로 들고 또는 위로 만세하듯이 들면서 승모근과 능연근, 주위 근육들을 활성화시킨다면 척추 기립근의 최쟁근과 장내근 사용이 조금 덜해지고 적절히 사용되면서 날개 죽지, 등 통증 감소에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견갑골 사이 날개 죽지, 등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들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